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는 74명의 이름입니다. 과 우한 근육통으로 서울시는 내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560개 모든 종교 시설을 대상 곳곳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시도 제외한 종교 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인 미디어 레스라는 말은 저희 사역자 중에 하민아 전도사가 저에게 던져준 단어예요. Between이나 in the meantime, meanwhile 이런 단어를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중간, 한 복판에 어떤 그 한 가운데에 있는 상황을 저희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코로나 시국 한 가운데에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예쁜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힐송에서 in the meantime이라는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 의미를 담고 싶은데 미나가 이제 던져주면서 이게 연극 한 가운데 시작 중간에서 시작하는 약간 그런 연극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단어 자체가 임팩트가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싶은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from pandemic to restoration 그래서 전염병 대유행에서 이제 다시 회복으로 라는 부제를 함께 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시국, 시대성,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앨범명에 담았던 것 같아요. 매번 저희 앨범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하는 거는 곡을 쓰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그것만큼 힘을 드리는 게 사실 장소 섭외인 것 같아요.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곳은 학교 였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교실에 옛날 우리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감성이 있는 그 교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곡을 조금 더 집중해서 타겟팅해서 쓰면 어떨까가 저희의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몇 곳을 방문했는데 도저히 촬영 가게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많이 틀어졌어요. 틀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시대성을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번에 아토미 오롯이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그 공간에 저희의 생각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정육면체라고 딱 보여지는 그 곳에 약간 고립된 느낌과 함께 빈 의자들을 둠으로써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사람이 없는 좀 이질적인 모습이 표현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저희의 곡들 1번 곡부터 5번 곡까지 쭉 가면서 퀘스처닝과 함께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기도를 담고 싶었어요. 긴장했어. 그럼 갈게요. 네. 슬리퍼 주세요. 슬리퍼. 슬리퍼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믹스할 때 우선은 레코드 엔지니어 먼저 그걸로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최대한 그 현장의 사운드를 최대한 좋게 받아서 그거를 믹스 때 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매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하기 전에 각각 연주자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어떤 게 더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서로 연주자는 이번에 어떤 악기와 어떤 거를 써볼 건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레코딩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믹스를 진행을 하는데 믹스할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 현장에서 있었던 그 느낌과 그 현장을 최대한 살려보고자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이건 우주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육면체 조형물을 봤을 때에는 저는 성막이 떠올랐어요. 특별히 성막 안의 지성소 실제로 성막이랑 어떤 우주적인 이미지랑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 어떤 무대 그 촬영 장소를 보는 순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참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비록 제한적인 삶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주적인 스케일로 생각을 점차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점점 넓어지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우주적인 메시지를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단 공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은데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고백한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면 이제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문장인데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맞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 무조건 악하고 힘든 시간만은 아닐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힘든과 아픔을 또 그냥 방치하실 분도 아니시고 이 악한 것들 또 이 힘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하나님 나라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고백해요. 좀 코로나 시대에 같이 회중이 없는 그 가운데서 저희들만 한가운데서 무대 덩그러니 만들어서 했다는 게 전편으로 너무 좀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전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고요. 솔직히 허한 마음 들었죠.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오는 자연스러운 리액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느끼게 되는 일종의 어떤 비는 느낌은 당연히 감수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 경험했을 마음 같아요. 그냥 그 점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일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또 우리가 의자까지 세팅을 해놨죠. 빈 의자까지. 그러니까 더 그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의미 있게 빈자리에서 촬영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꾸로 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 앨범 자체는 너무 좋다는 점? 그래 그거를 우리만 누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빨리 회복돼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2번 트랙 나는 끌려갑니다 이거랑 3번 트랙 아버지 집을 향해 이거 곡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곡의 작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끌려갑니다랑 아버지 집을 향해 이렇게 두 곡을 작사를 했는데 일단 두 곡이 좀 다르게 다가오긴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곡은 민선이가 저한테 가사를 먼저 줬고 아버지 집을 향해라는 두 번째 곡은 제가 민선이한테 가사를 부탁한 곡이어서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곡은 처음 딱 가사를 받았을 때 느꼈던 게 되게 그런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뭔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을 항상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묵상을 하지만 때때론 그게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돌아봤을 때는 보호함이라는 안전함? 안전을 위한 보호라는 거에 감사함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그 가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위로받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가려지는 곱게 멜로디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가사를 보자마자 멜로디가 생각난 곡 중에 하나예요. 나는 끌려갑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내 삶에서 딱히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도 어렵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이제 어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어떤 답 없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좀 허무한 감정을 오래 느꼈고 많이 느꼈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지속되었었는데, 이제 제가 요한형 집을 찾아가서 요한형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종종 그래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거를 비유해서 형이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이 왕이 되는 어느 날 그 날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양치기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도 있었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많은 광야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시고 이끌어 가셨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게 됐어요. 그 그림을 간직하고 싶어서 시라고 이렇게 이쁘게 썼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체리미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그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허무한 세계와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체리미가 그걸 보고 곡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이 나왔고 그렇게 이제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가 끌려가는 그 가사 파트가 나오는데, 이 노래의 이 시가 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임팩트 있게 나누고 싶어서 곡의 끝에 한번 딱 넣어준 그런 구성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라는 곡의 가사는 사실 체리미가 그 앨범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빠른 곡을 하나, 그러니까 템포가 좀 있는 곡을 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곡을 먼저 써서 들려주고 곡의 가사를 좀 입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박은총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 날이 있대, 이렇게 올 거래.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형이 그걸로 곡을 써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듣고 나도 이걸로 곡을 써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각나는 그림들을 이제 적어놨었어요. 열심히 적어놨었는데, 그 적어놓은 그림들이 이제 체리미가 쓴 곡이랑 잘 붙은 거죠, 사실은. 공의와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구절은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관계적으로 엄청 힘들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 자문도 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에 목사님께서 그 한 말씀 하셨어요. 공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순간을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다. 그걸 딱 듣자마자 이 갈라짐,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이 분열되어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게 분열과 갈라짐과 싸움과 그 모든 걸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인의 이념이 너무나 어찌 보면 강해진 것만 같은 이 시국 가운데에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 화합의 순간, 그 공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궁극적인 순간이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곡을 썼고요. 그리고 이 땅 회복하길 이라는 이 회복의 곡은 자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또 성경에서 과연 이 자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자연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그 해방을 갈구하고 외치고 있다는 그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을 그냥 그대로 곡에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 땅이 회복되는 거를
고백하고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결국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기를 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이 땅 회복하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앨범 주제와 가장 잘 맞는 가사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먼저 회복되길이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좀 찬양했던 것 같아서 그 찬양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촬영 날에 목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작할 때 하는 도중에도 초반에 조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막 마음도 너무 분주하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 아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내 기도가 되게 그러면서 그 와중에 들었던 생각은 아 그냥 이 안 좋은 나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겠다.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아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도 아 지금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었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점들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기억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곡 하는 거 어린이 곡을 하나 해주는 그 아이 하나만 위해서 어린이 곡을 하는 거야. 어린 사람이 새벽에 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잘 때 아니야 나 하면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니까 그냥 1번 트랙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이라는 노래는 제가 되게 많이 외롭고 공허할 때 만든 노래인데요. 추운 계절이 오면 언제 더웠냐는 듯 또 더운 계절이 오면 언제 추웠냐는 듯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섭리를 많이 믿고 또 위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사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실체가 참 많이 외로울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느 때보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둡고 춥고 괴로운 계절을 걷는 이들에게 저와 같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우트로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 멜로디를 간주로 썼어요. 어쩌면 답이 없는 노래 같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희망이 또 계절이 바뀌듯이 돌아오는 또 다른 계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코로나가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는 가겠지만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제 막바지에 시대성을 담은 저희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코로나의 유무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고 뭔가 안 쫓고 이런 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좀 빨리 코로나 좀 풀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콘텐츠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매번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힘도 좀 내셨으면 좋겠고 또 잘못했으면 좀 사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과하는 게 부끄럽다기보다는 그 다음의 삶을 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교회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또 음향하고 촬영하는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작업이 이런데 이러니까 그런 거를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뭐 중계라든지 음향이나 뭐 촬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거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같이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더 열심히 힘든 상황인 만큼 더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에스더 말씀을 제일 많이 읽고 저희 청년들과도 나누었어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바깥 페르시아라는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어떤 도전을 맞이한 거죠. 이전에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던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랑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특별히 잔치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 잔치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말 각자의 욕망, 어떤 정치적인 술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자리였어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속고 속이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 최악의 자리처럼 느껴졌는데 이 잔치자리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고 위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애매하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추측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 우린 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도 이제 이 어려운 상황도 끝내시고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팀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뭔가 사역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오프라인에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현장 예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저희가 온라인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회중 예배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그 온라인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은 하나의 그 길로, 도구로서, 다리로서 쓰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그 현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컨텐츠를 만들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순간 그걸 또 얼마나 잘 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팀으로 기억되고 싶고 그리고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